안녕하세요, 플레이딕스입니다. 오늘 보실 모델은 레고에서도 매니아가 굉장히 많은 제품, 기차 제품 오리엔탈 특급 열차 가져와 봤습니다. 이 제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뭐 굉장히 뭐 여러저런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떤 점들이 있는지 리뷰를 쭉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. 미리 앞서서 말씀드리면 저는 자, 이 제품의 모델명은 21344 2540피스를 자랑하고 8명의 미니피규어가 들어가 있습니다. 399,900원, 즉 40만원의 가격에 출시가 되었고요. 폭 8cm에 높이 12cm, 길이가 무려 116c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합니다. 자, 전부 조립을 해봤습니다. 조립시간 꽤 걸렸고요. 기차의 구성은 앞에 기관차, 그리고 앞에 탄수차, 텐더, 그리고 객실 두 칸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총 이 밑에 레일까지 해서 116cm의 거대한 길이를 자랑하고요. 제가 여기서 계속 높은 레고들을 많이 리뷰했는데 어쨌든 또 이렇게 긴 레고 때문에 지금 높이 길이 뭐 난리가 났다. 예, 전시할 수 있는 환경이 점점 극악으로 난이도로 가고 있다. 개조를 하면 충분히 이렇게 운행이 가능합니다. 그 고가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뭐 모터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게 빠져가지고 좀 말이 많았는데 요 칸을 보면은 다 이렇게 배터리가 딱 맞게끔 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충분히 커스텀 하셔가지고 이 모터를 돌려서 실제로 구동할 수도 있으니까 전체적인 색감은 이렇게 좀 다크 블루와 골드, 블랙, 또 약간 그레이가 섞여 있는 모습입니다. 기존의 레고 팬이 이제 제품을 만들어 놓고 그게 이제 인기 투표를 얻어가지고 제품이 출시가 된 건데 그 오리지널 색감을 보시면 약간 좀 다크 그린으로 되어 있거든요. 그리고 실제로 이 열차의 모델이 된 그 프랑스의 원래 오리지널 열차도 녹색 다크 그린에 가까운 색감인데 얘는 지금 굳이 이렇게 왜 이런 색감으로 했냐, 좀 다크 블루로 했냐, 제가 뭐 이렇게 추론을 해보자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개봉한 이 원작 소설 아가사 크리스티의 오리엔탈 특급 살인이라는 그 원작 소설을 기반으로 한 영화가 개봉이 되었는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좀 이 디자인과 이 색감이 굉장히 비슷한 열차로 등장을 해요.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렇게 색깔을 다크 블루로 선택을 했던 거고 그래서 얘는 오리지널 디자이너의 그 디자인 제품이 아닌 영화의 기반으로 해서 좀 레고 디자이너들이 창작을 한 제품에 가깝고 색상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크 블루로 했고 디자인 자체도 그 영화에서의 기차가 모티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썰을 풀어보고요. 다들 아시겠지만 아이디어스 제품 같은 경우에 그 오리지널 펜의 디자인을 상당히 많이 너프가 됩니다. 실제 제품으로 양산하기 위해서 뭐 부품수의 제한도 그렇고 뭐 상품성도 그렇고 디자이너들이 많이 너프를 시켜서 출시를 하기 때문에 이 너프에 대한 거는 이제 더 이상 뭐 단점이다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좀 넘어간 것 같아요. 그냥 아 원래 이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것들은 좀 너프가 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정도가 되지 않았나. 자, 그럼 이 앞부분 기관차 부분부터 어떤 디테일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먼저 기관차가 어떻게 보면 이 열차의 얼굴이자 뭐 가장 핵심적인 파트라고 볼 수 있는데 디자인의 거의 전부를 맡고 있는데 오리지널 그 디자인의 제품을 보면 상당히 많이 좀 너프된 거를 알 수 있습니다. 뭐 메카닉적인 표현이라든지 이런 이 레일의 표현, 바퀴 부분의 표현이 많이 좀 너프가 돼서 그 부분은 저도 조금은 아쉽고요. 이 옆에 막 달려있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. 그 원래 디자인 제품에서는. 근데 얘는 좀 그런 게 최대한 단순화해서 표현이 되었다. 그래서 조금은 아쉬운 면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이 골드와 다크그린의 이 색 배합이 굉장히 좀 멋들어진다. 요런 건 이제 불빛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LED 커스텀을 하면 굉장히 이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또 요 부분 이 중간에 이 탄수차 여기서 이렇게 석탄을 넣어서 열차가 운행되게끔 해주는 이 부분인데 여기가 제일 많이 높이가 됐습니다. 사실 크기도 굉장히 작아지고 뭐 디테일도 많이 생략이 되고 그래서 조금은 저도 요 부분은 좀 아쉽더라고요. 여기가 조금 더 커지고 한 50% 정도는 더 커져도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너프가 된 게 아쉽다. 그래도 뭐 디테일이 막 완전히 확연히 떨어지거나 그런 부분은 뭐 그렇게까지는 없습니다. 그냥 원래 그 오리지널 디자인이 굉장히 좀 디테일했다. 그 열차에 거의 많은 거를 재현을 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레고로 만들 때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좀 너프가 되고 대신에 이 오리엔탈 2번 열차의 좀 핵심은 뚜껑을 열어서 이 객실에 좀 포인트가 있는데 많은 디테일과 이쁜 객실의 요소들이 있습니다. 앤티크한 가구와 이런 뭐 아르누보 스타일의 벽지,
뭐 이런 장식들이 있는 실내 인테리어, 약간 딱그 시대 한 1900년대 초반의 유럽풍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약간 그 게임에 있는 레데리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, 또그 영화 막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, 약간 그런 거기서 나오는 그 열차의 그런 신이 생각이 나기도 하는 그런 굉장히 디테일한 요소를 갖고 있는데, 앞에 이렇게 2층 침대가 있는 객실과 뭐 화장실 세면대가 있고, 이쪽에는 침대가 있는 약간 1등 칸인 것 같고, 여기 타자기도 있고, 소파도 있고, 뭐 짐 가방도 이렇게 있고요. 뒤에는 이렇게 화장실 자리 잡고 있고, 또 1등 칸하고 2등 칸은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 공간이 거의 협소하기는 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요 뒤에 칸에는 굉장히 세련된 이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식탁, 레스토랑, 그리고 여기 이제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런 테이블, 뒤에 이제 뒷문으로 가는 곳에 있는 이런 꽃장식의 벽화까지, 굉장히 좀 디테일이 이쁜 객실 칸이 이 제품의 하이라이트이다. 근데 아쉬운 거는 이 대부분의 디테일들이 스티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조금 아쉽지만, 또뭐 요즘에는 하도 레고에서 스티커를 많이 쓰기 때문에 뭐 단점이라든지 뭐 아쉽다라고 얘기하기도 이제는 조금 민망한 그런 지경입니다. 이 객실 외부의 디자인을 보시면 위에는 이제 어느 도시를 가는지 뭐 파리, 뮌헨, 빈, 부다페스트, 뭐 부쿠레스티, 뭐 베오그라드, 소피아, 이스탄불 이렇게 딱 운행하는 열차고, 뭐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이렇게 딱 로고가 있고, 부품이 이게 40만 원인데 2500 피스니까 피스 대비 부품 가격으로 치면은 조금은 비싸다고 느껴지기도 하고, 그런데 이렇게 스티커가 남발되어 있는 거에 아쉬움을 가지시는 분들도 당연히 이해하고, 이 원작의 디자인이 워낙 괜찮고 디자인이 이쁜 거기 때문에 또 이렇게 약간 너프된 게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지만, 그냥 일반적으로 이 레고 기차를 약간은 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이쁘고 즐겁게 가지고 놀수 있는 제품이지 않나. 뒤에 한 양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하면 그나마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은 생길 것 같지만, 이 지금 이렇게 딱 이어지면 거의 이 116cm에 달하는 이 기차를 어디다 전시해야 될지 참 난감한 그런 상황이 또 펼쳐지기도 하죠. 자, 그리고 미니 피규어를 보시면 이렇게 앞에 4명원이 열차의 운행을 맡고 있는 기관사들과 크루들, 짐을 들고 있는 짐꾼, 웨이트리스, 또 여기 탄수차에서 이렇게 석탄을 딱 퍼주는 일꾼, 뭐 여기 기관사로 보이는 분한 분, 또 승객으로 보이는 4명이 있는데, 두 분은 약간 귀족의 노부부를 좀 연상케 하는 복장을 갖추고 있고요. 이쪽에는 글을 쓰는 작가와 뭐 영상을 찍는 이런 뭐 영상맨, 이렇게 딱 구성이 되어 있는 8명의 미니 피규어가 있습니다. 이 프린팅이나 복장들 상태가 딱 그냥 그 당시 1900년대 초반에 그런 느낌을 좀 가질 수 있고, 시대적인 요소를 잘 살린 하나의 좀 세트, 영화 같은 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. 자,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오리엔탈 특급 열차 한번 리뷰를 살펴보았는데요. 긱스의 총평으로는 원작에 비해서 너프가 군데군데 있지만, 이 아이디어스 제품에서는 이 너프라는 거는 빠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. 이 구동이 안 되는 거는 아쉽지만 좀 개조를 해서 배터리 박스를 넣으면 구동이 될수 있는 부분. 그래도 이런 전체적인 컬러감이라든지 인테리어적인 요소들이 실내에 이렇게 전시용으로 놔두면 굉장히 집의 분위기 자체도 좀 고풍스럽게 변할 수 있는 인테리어 소품용으로도 딱일 것 같은 느낌. 자, 이제 곧 연말이고 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, 이 따뜻한 방에서 이 제품 같이 만들면서 클래식한 이 기차가 나오는 영화 한편 같이 보면서 만든다면 굉장히 좀 아름다운 그런 세트가 될것 같은 저의 생각입니다. 자, 지금까지 플리깅스의 긱스였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레고 영상과 뉴스 소식 가지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면서 댓글로 활발한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. 안녕. 안녕.